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77부 목표는 에도, 신정부의 동정군 출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1868년 1월 31일 마침내 신정부는 막부를 조정으로 선포를 하죠. 조정의 척 이걸로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지휘할 총사령관으로 해육군 대총독이란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누구를 임명시키냐면은 현재 사스마 번주인 시마즈 타다요시가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제 그 아버지인 히사미스가 설치고 다녀가지고 히사미스가 번주로 착각이 될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번주는 그 아들인 타다요시고 히사미스는 국부로 불리고 있죠. 보신 전쟁의 서막을 올린 도바 후시미 전투. 이 도바 후시미 전투는 말이 좋아서 신정부 측의 승리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토사번 병력하고 여타 뭐 이제 다른 번 병력이 좀 이제 가세는 했다고는 하지만, 조슈번은 현재 오는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보신 전쟁의 첫 스타트를 올렸던 도바 후시미 전쟁을 주도를 했던 번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스마번입니다. 사스마번 혼자서 하드캐리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스마번이 단독으로 막부군을 쓰러뜨렸다라고 봐도 좋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하게도 총사령관 자리는 사스마 번주가 맡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스마 번주가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것은 사실상 뭘 의미하는 것이었냐? 새로운 쇼군의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사스마번의 국부 시마즈 히사미스는 이것을 시마즈 막부의 창건 기회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야망이 이제 부풀어 올랐는데, 드디어 이제 에도 막부 시대가 끝나고 시마즈 막부가 개창이 되는구나. 나는 뭐 이제 건국 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뜻밖에도 아들인 시마즈 타다요시는 불과 하루 만에 다음날에 해육군 대총독 자리를 반납을 해버려요. 그래서 부친의 기대에 굉장히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허허, 대체 왜 타다요시는 이런 반항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당시 타다요시는 이미 시대가 변하고 있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는 당연히 막부나 사무라이 같은 그런 부채제로는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시 사스마번의 중역이었던 오쿠보라든가 사이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주기적으로 또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앞으로 번주께서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시마즈 가문이 총독 직위를 맡음으로써 시마즈 막부로 구축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은 시마즈 가문 또한 에도 막부처럼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구실의 산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문의 화가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심 끝에 타다요시는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총독의 직위를 반납해버렸다고 하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죠. 이게 아니었으면 정말로 시마즈 가문도 에도 막부하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그래서 해육군 대총독 직위는 천황의 양숙부였던 아키히토 친왕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아키히토 친왕이 총독 직위를 맡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명목상 그랬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실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총참모장인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정부군의 구성을 놓고 보면은 군사 방면은 주기적으로 계속 사이고 다카모리가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로써 신정부군은 말이 좋아서 유신 3번의 번주들이 주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누가 주도를 한 거냐면은 사스마번의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조슈번의 기도 다카요시. 타카스키 신사쿠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됐겠지만 신사쿠는 이미 세상을 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사번에서는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여기에 핵심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신정부를 이끌고 있는 중역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월 2일 무렵, 조슈번의 선봉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오사카성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사카라고 하면요,
상업으로 번창한 도시였고, 그래서 오사카의 경제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존인이라는 계층이었어요. 이 존인은 뭐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은, 서양의 부르주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면모를 갖고 있는 집단인데, 이 존인이라는 계층은 사실 좀 천차만별입니다. 서양의 부르주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양의 부르주아들도 나누자면은, 그랑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로 나뉘게 되고, 이 부르주아라서 다 같은 부르주아는 아니에요. 존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존인은 아니고, 그 안에서의 이제 경제력이나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실력 행사도 다 천차만별인데, 어쨌거나 이 오사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존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존인들의 행동인데, 이미 막부는 오사카를 버리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존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사카의 경제기를 주름잡았던 존인들은 특별히 저항하는 기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정부 측에 300만 냥의 헌납금을 자발적으로 바침으로써 신정부의 공순할 뜻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존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막부의 어영상인 노릇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막부를 도와줬는데, 물론 이제 그 대가로 콩고물 같은 게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신들은 천한 상인들이고, 어디까지나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잖아요. 마치 조선이 양반 사대부의 나라이듯이 일본은 결국 사무라이 나라거든요. 사무라이 미만은 다 잡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존인들은 이게 좀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었겠죠.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부르주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일으켰던 이유도 결국 그런 거죠. 뭔 짓을 해도 귀족 아래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존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결국에는 우리들은 사무라이 아래에 있는 그런 천한 존재들 아니야. 그런데 신정부 측에서는 말로 남아. 어쨌든 말로 남아 조시번의 이제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일군 만민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3인 평등을 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정부 측이 자신들의 구미에 더 맞았고, 더군다나 이 신정부를 지원을 함으로써 막부를 쓰러뜨린 데 일조를 한다면은 분명히 이 존인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존인들이 신정부군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후 보신 전쟁에서 신정부군은 막부군에 대해서 계속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뭐가 있었냐면 오사카의 존인들이 제공하는 막대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사카 상인들의 자금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그 이후로 신정부가 뭔가 좀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이제 오사카 상인 찬스를 써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할 정도로 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사카 존인들의 헌신적인 공순에 감동했던 사스마번의 오쿠보 도시미치. 오쿠보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오사카야말로 새로운 일본에 적합한 수도가 아니냐. 앞으로 시대는 결국에는 자본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오사카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쿠보에 의해서 오사카 천도론이 잠깐 좀 이제 불을 지피게 됐는데요. 물론 이 오사카 천도론은 기각이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어디로 천도하는지를 알죠. 역시 통수는 나라님 통수가 명품 통수입니다. 하지만 이 오쿠보가 잠깐 이제 불을 지폈던 오사카 천도론으로 인해서 오사카의 존인들은 한동안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신정부 측을 더 열심히 지원을 했겠죠. 아, 근데 당시 신정부 입장에서는요, 오사카 천도론보다 더 황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신경을 덜 썼는데, 확실히 오사카 같은 이런 개항장 일대로 세력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서구 열강들. 이 서구 열강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본래 서구 열강들은 쇼군 요시노부가 이끄는 막부에 호감을 갖고 있었죠. 아니, 애초부터 에도 막부로 일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정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요시노부가 굉장히 세련된 외교 기법을 보여주니까 당시 이제 서구 열강의 각 외교 공사들은 쇼군 요시노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신정부 측 조슈번 이미 시모노세키에서 사국연합군하고 두 차례 걸쳐가지고 포격전을 벌였죠. 사스마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스의 전쟁이라고 영국하고 한바탕 벌였죠. 그리고 토사번. 토사번 같은 경우는 전쟁까지는 아니었지만
도사 근황당들이 설치고 다니면서 여기도 그런 이제 서양인들에 대한 테러를 갖다가 좀 벌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신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3번이 다한 번씩 양의 전쟁을 벌이는 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서구 열강들 입장에서는 마치 오늘날 아프간의 탈레반 정부를 바라보는 유럽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서구화되어 있는 나라이고 또 이제 자유 진영에 속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탈레반 정부를 보면 상당히 좀 찜찜하죠. 저것들 딱 보면 옛날 하던 짓거리가 있는데 저 정신나간 짓거리를 또 벌일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68년 2월 4일, 실제로 이 무렵 고베항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정부가 잠깐 좀 주춤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 당시 이제 신정부 측에 붙은 비젠번의 병력들이 행군을 하던 도중에 길을 막고 있던 프랑스 수병 두 명하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 프랑스 두 명은 외출 중이었는데요. 양측이 뭐 이제 막 서로 신경전을 벌였겠죠. 말도 잘안 통하고. 그래서 뭐 바들인기지 하면서 뭔가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홧김에 비젠 번병이 창으로 내리친 겁니다. 찔러 죽일 의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창으로 밀쳐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치워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프랑스 수병들 당연히 화가 났죠. 자기들도 권총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고사격을 한 겁니다. 실제로 쐈다라기보다는. 자, 그러자 양측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지면서 결국 비젠번의 병력이 고베에 외국인 거류지로 몰려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위협사격을 가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망자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서로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서구 열강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저 탈레반 같은 놈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좀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이것들이 하는 짓을 봐라. 옛날 그 양의전쟁 하다 버릇을 못 버리고 우리한테 기어오르려고 하지 않냐? 이거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밟아가지고 서열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즉각 고베항을 봉쇄한 다음에 해병대를 상륙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 신정부 입장에서는 서구 열강하고 싸울 여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이미 붙어와서 알잖아요. 이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자, 그래서 즉시 협상 사절을 보내서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실무 교섭으로 파견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직급이 아주 높은 건 아니었는데 이때 실무 협상으로 파견돼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훗날 메이지 정부의 중역으로 떠오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죠. 자, 서구 열강 측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들도 일단 좀 먼저 간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신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도 좀 이제 행동을 정하자. 자,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라. 여기서 말하는 엄벌은 사실상 사형이죠. 자, 그래서 신정부가 또 순순히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할복을 지시를 함으로써 결국 이 고베항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구 열강들은 신정부 측을 일단 다시 보게 돼요. 옛날에 그 양의전쟁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지금도 저렇게 설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사이에 온순한 강아지가 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자기들한테는 옛날처럼 이렇게 기어오르는 모습은 안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서구 열강. 그러면 좀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즉, 막부와 신정부 중에서 어느 쪽 편을 설치를 갖다가 저울질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막부 입장에서는 저울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정부로 그동안 에도 막부가 인정을 받고 있었고, 신정부군은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반군이거든요, 엄연히 말하면은. 근데 그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서 저울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막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죠. 반대로 이것은 과거의 양의전쟁을 벌인 경력이 있는 신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한 진전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하면은 서구 열강들을 구워 삶아서 서구 열강들과 막부의 관계를 끊어놓고 일단 신정부 쪽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나름 또 이제 그런 기대감을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구 일간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재정립한 신정부는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으로 동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운명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건데요. 한편 에도 바쿠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시노부가 쇼군에 취임한 다음에 에도에 간 적이 없거든요. 애초에 쇼군도 오사카에서 취임을 했고 주로 교토 오사카로 오가면서 그렇게 이제 쇼군 활동을 했었지 취임한 이래 정작 에도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에도에 가기 싫었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쇼군이 처음으로 에도에 입성한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적에게 오사카를 내주고서 도망쳐온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게 에도에 첫 입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에도 막부의 중신들은 난리가 났죠. 경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막부가 망하려나 보다. 역시 요시노부를 쇼군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었어 하면서 쇼군의 실정을 성토하면서 이제 막부의 명운이 다했다며 한탄에 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군 요시노부는 이러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에도성에서 나와서 우에노 카네이지, 관영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또 등장할 사찰 이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치과 모드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에도 마쿠가 슬퍼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으니, 신정부군의 동정이 드디어 개시가 됐다는 거죠. 고베항의 사건이 일단락되자, 바로 동정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신정부군은 다루히토 친왕을 동정군 총독으로 삼았는데, 아, 실질적인 이제 실권은 누구한테 또 있었냐면은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이들이 실질적인 군권을 행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크게 세 갈래로 나눠가지고 삼로 병진을 하게 되는데요. 포크처럼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토에서 에도로 가는 길이 크게 세 갈래가 있었는데 하나는 호쿠리쿠도, 북육도라고 불리는 북쪽 루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호산도, 동산도라고 해가지고 중앙 루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카이도, 동해도라고 해가지고 남쪽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총세 갈래의 길로 이렇게 에도를 향해서 진격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신정부군의 동정 소식에 에도 막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는 의견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한쪽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맞서 싸우는 것이 사무라이의 본분 아니냐. 그에 비해서 이제 한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저쪽에 천황을 확보한 마당에 조낭 양이가 시대의 정신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적을 이기겠냐. 협상하자. 말이 좋아서 협상이지. 사실상 이건 항복이죠. 그렇게 둘로 나뉘어서 논쟁을 거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협상이냐, 항전이냐. 일단은 좀 항전 쪽이 우세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좀 이제 들이받아보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여론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집단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 집단이 누구냐? 바로 신선조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신선조는 신정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